관계사야. 관계사 중에서도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워보자. 자, 관계대명사에서 관자는 무슨 관자다? 연결해줄 관자야. 무슨 관자? 연결해준단다. 자, 연결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빗장 관자야, 빗장 관자. 대물어 보니까 빗장 쳐놨다 했지. 이게 빗장이죠. 이쪽과 이쪽을 딱 이렇게 빗장을 딱 쳐놨다 이거지.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야. 대명사로 연결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장에서 뭐냐면 관계대명사를 정해보니까 I have a friend 이라는 문장하고 He lives in LA 라는 두 문장이 있어. 이것들을 연결해보자. 가장 연결하기 좋은 방법은 뭐가 있다? 옛날에 배웠죠. 여기다가 and를 써놓는다. 뭘 써? and. 그러면 자, I have a friend and he lives in LA 라는 문장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지? 연결이 됐다. 근데 문장이 더 길어져 버렸어. 길어져 버리니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알겠지? 그럼 짧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 이것들의 품사가 대명사다. 뭐라고요? 대명사다. 자, 그래서 자, 이것들을 연결해 줄 때 제일 첫 번째는 뒷문장에서는 대문형사를 본다. 뒷문장에서는 뭘 본다? 대명사. 뒷문장에서는 일단 격을 봅니다. 대명사의 격. 자, 앞문장에서는 선행사의 종류를 본다. 종류. 자, 선행사가 뭔가 하니? 자, 대명사야. 대명사이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명사. 명사가 빨리 나온다. 대명사가 빨리 나온다. 명사가 빨리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행동하는 글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선행사. 앞에서 깝죽대는 놈이야. 다시 합니다. 앞에서 깝죽대는 글자. 앞에서 깝죽대는 글자가 뭐라고? 선행사야. 오케이. 제 얘기가 대답을 원래 제일 안 하는데 제일 크게 하네. 대답 안 한 놈 나와서 맞는다. 알겠니? 분위기 흐트린 놈들. 지원이가 원래 까불까불한데 여기 와서 굉장히 조용하고 있는 거야. 그죠? 학교 가서 난리 핀다고 내가 들었어요. 굉장히 발랄하다고 들었는데. 자, 그래서 뒤에 문장에 대명사가 he가 있어. 주어 자리다.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뭘로 연결해? who나 that으로 연결하더라. 그래서 이 문장에다가도 that을 써도 맞는 문장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보자. 앞문장과 뒷문장을 지금 뭘 시켰어? 관계를 시켰어. 알겠죠? 뭘로 관계시켰다? that이라는, who라는 대명사로 관계시켰다. 이렇게. 대명사로 관계시켰다고 해서 뭐다? 관계, 대명사다. 부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부사다. 형용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형용사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든 자 뭐든 대명사의 종류는 옛날에 우리가 배웠지만 사람을 나타내면 인칭대명사, 연결해주면 관계대명사, 안정해져 있으면 부정대명사, 물어보면 의문대명사 이렇게 대명사의 종류가 있었다. 어떤 대명사든지 간에 자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돼? 명사. 그리고 나서 자 후나 대시나 위치가 있으면 묶어서 여러분 이걸 빼보세요. 알겠지?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명사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 빼봤을 때 자,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하지 않다. 뭐라고요?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라. 자,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격?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소유가 없으면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다. 자, 이 문장은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무슨 격? 주격. 알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장 보니까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접속사 플러스 무슨 역할이다? 대명사. 여러분 책에다가 쳐놓으세요. 114페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최기수 teacher라는 문장하고 he's handsome. 이건 누구니? 선생님이지?
누구냐? 선생님이니? 그래서 설명해주는 문장이다. 뭐라고? 설명해주는 문장. 야, 티처는 티처인데 어떻게? 핸섬한 티처다. 사람이니까 후를 써고 아니면 대세 써놓고 뒤에서 꾸며주죠. 자,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꾸며준다겠죠? 꾸며주니까 뭐다? 형용사다. 알겠지? 그래서 쉽게 관계대명사의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 위에다 쓰세요. 관계대명사의 정의 옆에다가 관계대명사란 대명사로 관계시켜서 자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관계대명사란 대명사로 관계시켜서 자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 역할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 자,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관계대명사의 정의가 되겠다.